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용평면 다목적 농구장에서는 2022년 제12회 대한노인회 평창군집회 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제3회 건강한삼 행복한 인생 건강파크골프대회가 지난 8일 대화면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군이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청년농업인 협약기반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군이 토양환경 복원을 위한 토양미생물 제재 등 국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직원 20명이 지난 8일 용평면의 한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된 표지판 정비에 나섭니다. 우리 군은 제77회 국왕 복원의 날을 맞이해 오는 10일 건강 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도시 평창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목요일 평창군 용평면 체육공원에서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 모든 이장들이 모여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최지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 필승 평창군! 오, 필승 평창군! 오늘 용평면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어떤 행사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평창군을 대표하는 이장들과 가족들이 참가한 체육대회. 오늘 어떤 경기로 참여하셨나요? 아, 오늘 이장 체육대회 배구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배구 개인기 좀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경기 전이지만 각 읍면을 대표해서 나오는 만큼 열의가 대단합니다. 예, 오늘 뭐 그냥 하업의 이 무대니까 즐겁게 그냥 우승을 하겠습니다. 즐겁게 즐기면서 우승할게요. 화이팅! 이장님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에 동참해 주신 것만 해도 아주 너무 즐겁습니다. 공평면 이장님들 화이팅! 시작과 동시에 온몸을 사리지 않고 승리를 위해 뛰는 이장님들 정말 멋지세요.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최선을 다한 즐거운 시간. 네, 오늘 어머니 체육대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확 트인데 나와서 서로 얘기도 하고 얼굴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아, 넣었어야 되는데 빗나가서 아, 너무 아쉬워요.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하기도 하고 뭐 몇몇 체육대회나 이런 데 훌라후프 대회가 있어요. 그럼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평창 둔전농악대회 공연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범이장 45명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해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분한상을 받았고요. 전 마을 이장으로서 조둔니와 또 읍사무소의 다리 역할을 저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진행된 한마음 체육대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미뤄왔던 담소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들. 아, 코로나에서 행사는 못했지만 우리 이장님들과 함께 행사를 하니까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즐겁습니다. 읍면에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이장님들의 모습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힘써 주세요. 변화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한마음 체육대회. 오랜만에 만나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용평면 체육공원에서 평창 군정 뉴스 최지은입니다. 지난 8일 용평면 다목적 동구장에서는 2022년 제12회 대한노인회 평창군집회 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평창군재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강원도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대표선수 선발을 위해 개최됐는데요. 이날 11개 팀 7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에 김대성 대한노인회 평창군재회장은 코로나19로 중지됐던 게이트볼 대회를 2년 만에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 대회가 그동안 움츠렸던 일상에 활기를 북돋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3회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건강파크골프대회가 지난 8일 대화면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화면 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대화농협에서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이정민 대화농협조합장과 관내 단체장 및 원로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파크골프는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장타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공원에서 치는 골프로 산책하듯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어 노인과 여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대화면은 파크골프 경기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파크골프의 최적지인 대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 견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은 여러 제약 조건과 여건 부족으로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상호 간 시너지 후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올해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군은 농업기술센터 내 100제곱미터 내외 빈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며 기술 성장을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공간, 소회의실, 자료 정보화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조성하는 청년 농업인 협업 공간이 모임과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청년 중심의 새로운 생산적 도약 거점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토양 환경 복원을 위한 토양 미생물 제재 등 국비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연작 피해 지역 토양 미생물 제재 등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 8,92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지방비 3억 3,74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6,4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무배출을 연작 재배하여 장애가 발생한 토양이 사업 대상으로 토양미생물, 토양계량제 등을 지원하여 농업 토양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신청은 이달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랭지 무배추 주산지의 토양 복원으로 고랭지 채소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토양 연작 피해의 사전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직원 20명이 지난 8일 용평면의 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군은 지난 2년여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지난 5월 말 기준 1차 12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입국시켰는데요. 하지만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자 유통산업과 직원들은 당장 바쁜 농번기철,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자 일손 돕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도움을 받은 농가에서는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바쁠 텐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농민들의 시름과 고충을 함께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용화 유통산업과장은 지난해부터 읍면사무소에서는 농협인력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한 농가와 농작업을 파악해 담당 읍면과 협조하여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동료 공무원들이 함께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된 표지판 정비에 나섭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는 이번 표지판 정비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등 위반 건수가 많은 지역 위주로 현수막게시 및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제77회 구강 복원의 날을 맞이해 오는 10일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6월 9일은 구강 복원의 날인데요. 첫 연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의 9를 상징하며 평생 사용해야 할 연구치를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구강 복원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금연,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6월 10일 보건의료원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장재석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올해 구강 복원 슬로건인 건강한 치아, 건강한 100세 실현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칫솔질하기 등 지속적인 건강 생활 실천 홍보를 위해 건강한 평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2022년 직접일자리 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15일까지 모집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이달 24일까지 4주간 치매 선별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는 환경보전과 친환경 농업을 위한 복합기능 미생물 및 생분해성 멀칭필름 실증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는 여름철 채소, 바로 가지인데요. 이 가지는 지방질을 흡수하고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해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욕 떨어지는 여름철, 식탁에 가지 무침 한 그릇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화도시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